특종. KBS가 잡은 특종이요. 아니, KBS가 특종한 걸 왜 이야기하냐고요? 좀 답답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특종이 KBS에서 방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KBS 탐사보도팀이 제작을 완료한 훈장 2부작이 여전히 방송 보류 상태라고 합니다. KBS의 고위 간부들이 이 특종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그 특종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문건입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친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1961년과 63년 일본의 전 총리였던 기시노부스케에게 두 차례 전달한 편지, 즉 친서입니다. 친서란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서한을 말합니다. 이 친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차 재개하려는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있어서의 한일 간 국교 정상화 교섭을 위해 각별한 협력을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1963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결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된 후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협정 체결을 강하게 추진합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반성이나 사과 없는 협정은 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했었죠.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계엄령까지 발동하며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5년 뒤인 1970년에는 본인이 직접 친서를 두 차례나 보냈던 기시 노부스케를 직접 청와대로 초청해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한일협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시 노부스케의 정체입니다. 기시 노부스케, 그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기시 노부스케가 어떤 사람인지 한 일본인 역사학자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조선인이 가장 많이 끌려온 곳이 하나오카 광산이었다. 하나오카 광산은 전부 쇼코쇼의 발생입니다. 쇼코쇼의 최고 책임자, 쇼코 대신이 기시 노부스케. 戦後 A級 戦犯で 逮捕されて 결국 裁判 免れて 後に 総理大臣 になりましたけども 今の 안배 総理の おじいちゃんです. 그는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 수많은 조선인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등 우리 민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A급 전쟁 범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수교의 적임자로 봤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체결한 한일협정은 양국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을까요? 이 협정을 통해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과거사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경제협력을 받으며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완전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데 서명을 하고 맙니다. 당시 맺은 협정이 얼마나 굴욕적이었을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얼마 전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의 위안부 해결 없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는 게 일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나 언론은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쪽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또 한쪽은 그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그 외손자고 그런 관계가 지금 또 한일 관계를 또 이렇게 그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그 기시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범자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이 친서들. KBS 간부들이 어떻게 해서든 방송을 못하게 한 이유가 국민들이 너무 충격받을까 봐 보고하기 위해서인 거 맞겠죠?